의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컬러를 너무 다양하게 했었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탈색을 그만하고 검은 머리로 좀 당분간은 지내볼 생각이. 와우, 너무 깔끔하고 지민 씨도 표정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색한 표정 비웠습니다. 네. 보다가 머리를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헤어 컬러를 쳤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내 머리 한 번에 다 담으면은 재밌겠다 생각을 해서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허락도 받았고요. 가을은 이제 막 센치해질 때니까 라이코존 같은 거 좋을 것 같고요. 정국이 나오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럽더라. 왜? 뭐 해야 되지? 머리 하얘 쓰더라. 함부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버터와 딸기잼을 합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저희가 또 버터를 들고 왔으니까 버터는 저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딸기잼은 항상 빵의 바탕이 되는 아미를 의미합니다. 아미야 버터, 아미야 BTS 클라스. 팬분들을 만나야 될 때 만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하는 일에 많은 제약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방송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팬분들을 위한 콘텐츠들을 또 제작하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끝. 버터 정말 우리의. 버터 정말 우리의. 와, 이거 에예요. 에. 아이 사랑. 사랑 애자를 넣어서 버터 정말 우리의 사랑. 아, 우리 사랑. 아, 오케이. 겨울이라 겨울이 닿소. This one means I'm going out for a nice walk. And this means that I'm going for a run. And this means forget running. I just got a new pogo stick. And this means help, that guy stole my pogo stick. Yeah, I'm with her to my mother. Hot night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알겠습니다. 자. 아, 매력 어필. 네, 매력 어필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번 버터가 저는 이거 스포하는 거거든요. 아, 저거 있지. 네, 스포하는 거예요. 네, 스포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기분 전환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었던 거라서.